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E.A. 자, 5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은 우리 근로자의 날 때문에 하루 휴장했고요. 먼저 해외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이 조금 어저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61% 하락, 나스닥 0.57% 하락, 반도체 지수 0.82% 하락. 자, 유럽은 영국 제외하고 다 휴장이고 아시아권 다 휴장이었습니다. 유럽도 영국도 0.4% 정도 하락한 걸로 아까 체크됐습니다. 자, 먼저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우리나라 해외 선물, 야간 선물 시장 0.12%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일은 또 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저께의 미국의 변동성은 하나도 우리나라 지금 반영된 게 없습니다. 장 초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 0.07% 하락 중이고 나스닥 0.10% 추가 하락 중입니다. 자, 일단 큰 추세에 비하면 낙폭이 뭐 그렇게 심하다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체력이, 시장의 체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호재는 하나도 반영을 못하고요, 악재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참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걱정이 되긴 돼요. 자, 뉴스 잠깐 브리핑 하자면요, FOMC 회의 끝난 이후에 금리 동결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존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발언에 대해서 일축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금리 동결 정책 일시적인 정책이고, 그죠? 금리를 내려야 될 어떠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금리가 한 1% 포인트 정도 내려간다면 우리 경제 진짜 로켓처럼 반등할 수 있을 텐데 라면서 금리 인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발언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전히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거든요. 금리를 인하한다면 주식시장에는 더 호재고요. 금리 인상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입니다. 자, 흘러온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리 인상 쭉쭉쭉 해오다가,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급락을 너무 하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동결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쭉 동결하고 하니까 시장이 다시 반등한 거거든요. 추가로 금리 인하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큰 악재는 아닌데, 혹시나 금리 인하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되고요. 일단 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동시효과에서는 0.4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참 지수 흔들림이 너무 심해요. 이게 분봉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냥 빼버리고, 그죠? 그냥 쭉 올려버리고,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도 아니고요, 그죠? 물론 대체적으로 조금 이 전망을 한 것이 적중률 높게 좀 맞아 떨어져 가긴 합니다만, 투자라는 것이 좀 마음 편안하게, 그렇다고 너무 뭐 노력 없이 무엇을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좀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짐 빠지고, 그죠?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4분기 GDP가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0.3% 빠꾸했다는 거죠. 자, 올라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그죠? 그게다가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좀더 강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환율이 전일도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이 실적이 절반 이상이 실적이, 안 좋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강한 랠리, 해주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가지 못해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빨리, 상승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2165 여기 단기 저점 찍고 올라온 근형 여기를 무조건 사수해야 되고요. 여기 깨지면 우리나라는 진짜 별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 2222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2250 터치하고 그 위에 조금 눌림목 주다가 강한 상승세 시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상승으로 발판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0일 권역인 743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기 위에 이평선 20일과 240일 위치하고 있는 760, 770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추후 시장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저번처럼 한 1000억씩 같이 쌍끌이 들어오니까 1000억 한 1300억 이렇게 같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위로 띄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줘야 되고 선물을 외국인이 자꾸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막 교란시키고 있는데요.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되고 자 하나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4월 30일 막판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스트레이트로 밀어도 막판에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왜? 윈도 드레싱 월말이었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만약에 끌어 당긴 거였다면 오늘 후폭풍을 또 피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더 좁게 이제 파고든다면 여기 한 2200 여기 밑에 깰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요. 동시효과가 0.4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일 저점 정도는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더 좋기는 여기 지켜주면 좋겠는데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750 라인 여기를 좀 지키는지 여부 자 체크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시장이 좀 그죠? 안정적으로 좀 가고 해야 여러분들도 수익도 좀 나고 해서 좋을 텐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버려요 지금. 여기 코스피 시총 상위 아닙니까? 습니다 현재 그죠? 하이닉스만 뻘겋네. 보유 종목들은 뭐 그만 해요. 현재 여기 보유 종목 군들인데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21만 2천원권 또 다시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또 참여하신 분들 계신데 중장기 위주로 해왔던 분들 매매 타이밍 잘못 잡겠다 하시면 닥터K가 제시하는 의견들 다 던질 필요는 없고요. 물량 좀 축소했다가 매도 시그널 넣으면요. 매수 시그널 넣으면 다시 물량 늘려나갈 때, 한 주라도 더 늘려나가면 물량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이론 중에 간단한 거는 22만 원에 던졌습니다. 21만 2천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만 원의 차익을 생기고, 물량 그대로 실른다 해도, 그죠? 만 원의 차익을 챙기고 가는 겁니다. 평균 단가 좀 올라가지 않느냐? 가만 들고 있었으면요. 평균 단가는 그대로지만 먹은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잘 한다면 더 좋은 트레이딩 할수 있거든요. 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수급 상황하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힐링님, 아침 시간 왜 느긋해요? 이제 출근 안 하십니까? 출근 안 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좀 쉬시면서 추스리십시오. 컴퓨터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셨습니까? 저다 기억해요. 저 신세계 차에 실현했습니다. 34만 2천 원 깨질 때 이거 그냥 청산했습니다. 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토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 먹었습니다. 한7% 정도 먹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내려와. 와, 그래도 전일 기아 내국인 쌍끌이 또 들어왔어요. 자, 면세점 개통이 강세 맞아요. 죄송합니다. 자, 신세계 파른 돈으로 하이닉스,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담았거든요. 일단 한번 지켜보죠. SK. 삼성 SDI 또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하이닉스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 베리 굿 추가 매수했거든요. 유한양행 전일 뭐 쌍끌이 매도 나왔네요. 그죠? 그러나 바이오 쪽으로 조금 힘 받는다면 충분히 상승 전환 가능해 보이고, 와, 오늘 바이오가 좀 강한 모습 보이려고 지금 동시 효과는 강합니다. 셀트리온 추가 매수했는데, 그죠? 일단은 뭐 강보합 정도인데, 자,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21만 2천원 안 깨면 좋겠고요. 만약 깬다면 20만 6천원권까지 밀릴 수 있다고 지금 감안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20만 6천원에서 리바운드 넣는 반등세 넣는 양봉 넣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그럼 평균 단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다시 반등 시도하면 성공. 만약에 추가했는데 20만 5천원권 여기 깨고 내려간다면 물량 축소할 겁니다. 금방 사고 금방 축소하냐? 예, 그렇게 합니다. 왜? 지지권이라 보고 매수했는데 지지권이 깨지면 매수의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물량 축소해야 돼요. 그게 잘하는 매매입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최근에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바닥을 좀친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240일 하나 빼고 위에 다 있기 때문에 쉽게 밑으로 급락하진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량 축소해야 됩니다. 자, 일진다야, 이거 뭡니까? 3.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웬 다이아 링! 한번 끼워드리고 싶은데, 그죠? 가야 돼요. 갈수 있다 생각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네요. 수소차, 결코 무시할 권력이 아닙니다. 들고 가고 있어요. 자, 와이솔, 5G,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승, 5% 이상 상승하고요. 위로 더 추가로 갈수 있는 권력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위닉스 공기청정기 가만 기다렸다 여기서 싹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 아모레퍼시픽 주워 담았어요. 그죠? 주워 담았는데 밑으로 쳐져도 한번더 산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갈 때는 이거 지금 실적 악화 발표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6%대까지 빠졌고 좀더 쳐져도 추가 매수한다 해서 일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커피님 좋은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오늘 그걸 안 했네요. 우리 화이팅 합시다. 올 달도 화이팅! 예이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시장이 변동성 심하고,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대도 우리 꿋꿋하게 해내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를 아모레퍼스픽으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아모레퍼스픽. 뭐 때문에 바꾼가 하면 비중에 따라서 조금 더
비중 많은 것을 위로 올려놔야, 그죠? 어, 체크를 잘할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 일단,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예상이 아니라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른 거몇 종목 있고 내리는 거 반반이네요, 현재는. 자, 시장 0.16% 양대 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아직까지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일단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 여기 전일 저점 부위인데 여기 깨면 진짜 곤란해요. 여기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만약에 외국인이 시장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여기를 사수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깨지면 곤란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죠? 일단 선물도 외국인 554계약 매수하면서 하락 출발 하긴 했는데 참 추가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 잘못 이야기했습니까?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44% 하락입니다. 어쩐지 낙폭이 작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그죠? 그러나 포트폴리오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죠? 자, 빨간 게더 많고요. 오른 게 현재 더 나아요. 오른 폭이 하이닉스 1.14 상승, 삼성 SDI 0.21 상승. 자, 뭐라고 그랬죠? IT 전기전자가 주도주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물량 실었어요. 더 SDI 물량 더 실진 않았습니다. 왜? 단기 약간 고점 부위거든요. 그런 거다 감안해서 추가합니다. 신세계. 와. 0.88 상승이니까, 뭐, 34만 3천원이니까 판 가격에서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후회 없습니다. 딴데 실었는데, 딴게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일단 추가 하락하고 있네요. 좀더 지켜봅니다. 아모리 퍼시픽도 반등 넣으려는 조짐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너무 낙폭 과대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양호입니다. 양호. 시장이 0.43% 빠지고 있어요. 딴 거예요. SDI가 1% 넘게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일단 양호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죠. 시장이 0.43% 빠지는데 붉은 거 일색이에요. 도합 두 개, 파란 거 하나, 나머지 다 빨개. 예이야! 와우.
작다고요? 파란 거 하나 다 빨개. 시장이 0.43% 빠지는데, 그죠? 그죠? 뭐다? 주도주 업종으로 들어가서 그렇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출석 체크한 게 1번 눌러. 예이야. 시장의 강한 섹터,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섹터로 들어가니까 시장이 막 빠져도 잘안 빠지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상승 전환 0.10 상승이고요. 자, 코스피도 지켜야 될 선. 딱 동그라미 지났는데 지키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0.25% 하락.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좀 받쳐주네요, 선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한다?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주식 상처부 탈출 팁 10. 외국인이 잡아 죽었어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그것이 시장 판단의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 너무 많이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누가 그렇게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한몇번 들었더니 입에 붙었네요. 알려드립니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 대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면 전 만족합니다. 자, 빠르게. 야, 하이닉스 2.15 가. 야, 뭐라고요? 신세계 던지고 여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빵으로 이득 아닙니까? 신세계도 0.44. 그러니까 팔아먹은 가격보다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주가엔 SK 하이닉스 2.1% 가면 훨씬 더 아닙니까? 매매를 하도 시그널 많이 날리기 때문에 다 적어놨어. 제가 다 적어놨어요. 34만 2천원을 던지고 33만 8천원을 던졌어요. 두번 나눠서. 지금 신세계 얼만 줄 알아요? 34만 1천원. 그죠? 그러면 팔아먹은 건 본전이고, 그죠? 팔아먹은 본전이고, 여기 업어 친 거는 2% 날라가니까 훨씬 이득 아닙니까? 셀트는 조금 빠져요. 이거 인정. 그죠? 아모레퍼스픽 본전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올라가면 이거 반등 세게 나올 거예요. 저점 매수, 퍼펙트. 그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상승 추세에 있던 거 무너지면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고요. 그거 따로 들어갔어요. 이거 실적 악화. 저다 알고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게 뭘별실 없다고. 그죠? 때려버립니다, 그냥. 그거는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 있는 사람들이 빌미를 그냥 가지고 그냥 때린 거고요. 여기를 돌파해내는,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내는 거는 밑으로 추가로 안 꼬꾸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꼬꾸라지는지 반등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실시간 방송 다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증해 보십시오, 나중에. 아. 삼성 SDI. IT 전기전자가 주력이니까 삼성전자는 비리비리 할 수밖에 없어요. 폴더블 폰, 이슈 앤드 소송 두개 붙었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의 당장은 조금, 그죠? 강하게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어디로 간다? SK 하이닉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메커니즘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DI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들어와요. 하이닉스 외국계 들어옵니다. Thank you, bro. 자, 유한양행 외국인 들어오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약세인데 나머지는 비교적 그죠? 강세. 셀트리온 살짝 쉬어갈 때 됐어요. 걱정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자,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어요. 여기 정도 라인이 탄탄하게 지지권 역할을 할 겁니다. 20만 5천원 정도권. 마지노선은 20만원이에요. 마지노선 20만 깨지면 다 손절해야 돼요. 그러면 21만 2천원 정도가 단가니까 여기 20만 5천원에 한번더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7천원, 8천원 갭 아닙니까? 그러면 4천원 하면 20만 8천원, 9천원이에요. 그러면 20만 8천원, 9천원에서 20만 깨지면 한5% 깨지는 겁니다. 5% 손절이 큽니까? 크긴 큰데요. 손절할 각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켜낼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가 현재 판단입니다. 자, 일진다이아도 힘내고 있고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와이솔 뭐 많이 올랐다가 조금 주춤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지키주면 별 문제 없고, 이거 별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현재.
위로 한번 치고 갈 가능성 충분합니다. 다른 5G에 비해서 비교적 아직까지 위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올라간 폭 크지 않기 때문에 그죠? 크지 않아요. 충분히 더 치고 갈 만한 충분한 상황입니다. 더 홀딩. 위닉스.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인근 피보나치 조정대에 의하면 그죠?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한 폭에 61.8%.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면 주식 기초 강의 있어요. 닥터 K 28일 가면 있어요. 618 지점 지지 60일 지지. 샷. 올라갑니다, 일단. 반등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세먼지도 하나 가져가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 꼭대기 안 따라간다고요.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인데 벌써 혹시 신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캐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렸고 눌림목 딱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셀트리온 하나 빼고 거의 다 빨개요. 아모레퍼스픽 상승 전환. 야, 퍼펙트. 그죠? 자, 큰 시장. 잠깐만요. 자, 외국인 선물 1,500계약으로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일단 땡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권 왔어요. 여기를 약간 주춤하다가 강하게 돌파해내야 됩니다. 전일 고점 돌파 시도 넣으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도 기관은 조금 시원찮아요. 그런데 지수 판단 어떻게 한다고요? 외국인이 그냥 잡아 땡기니까 올라갑니다. 선물로. 일단 양호. 코스닥은 상승. 그죠? 일단 나쁘지 않아요, 현재. 오히려 역발상도 가능한 거거든요. 뭐냐? 아, 미국 올라갈 때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발상을 하는가 하면 미국이 빠졌잖아요? 개인이 지금 선물 매도 들어오고 있죠? 아, 미국 하락했으니까 여기 아마 매도세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이. 그러면 위로 더 올라갑니다. 왜? 야, 미국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좀 저항대니까 주춤하면서 여기서 매도 때려서 지금 매도 만약에 초반에 들어갔던 사람이라면 매도 때린 거좀더 추가해서 물타기해서 좀 빠져나오자. 라고 생각하면 조금 주춤할 듯 하다가 위로 확 땡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선물 매도 때린 우리 개인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저는 우리, 저와 같이 하는 우리 팀 K가 더 소중합니다. 일단,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됩니다. 100억 가까이. 자, 이거 더 땡기면서 선물 매수세 확대되면서 더 땡겨줬으면 좋겠어요. 코스닥은 약간 매도 넣고 있습니다만, 그죠? 코스피 상승세, 더 이어가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확확확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목 한번 딱 보고. 자, 셀트리온 하나 빼고 다양호입니다, 일단. 셀트린도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진 다이아도 1.68% 상승 중이고요. 자, 제약바이오, 셀트린 삼형제 약간 약세고 여기 밑에 강세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수소차 오늘 강세입니다. 그죠? 2차전지 좀 약세. 화장품, 와, 진짜 쎄. 그죠? 5G 강세인데 들고 있어. 그죠? 휴대폰 부품도 비교적 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는 맞아요. 그죠? 반도체, 비메모리, 이런 쪽도 강하고, 그죠? 여기에 집중이 돼야지. 딴데 들어가 있으면 영양가 없다 이겁니다. IT 전기전자는 반반인데, 하이닉스 잘 가니까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하이닉스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장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섹터가 강한지, 그리고 그 강세가 지속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한 업종군을 모아놓고 이 같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럼 그 섹터가 강하다는 거 맞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자, 빠리님도 어서 오시고, 자, 유한양에 반등하죠. 유한양행 단가 24만 7천원 권이거든요. 500원, 1000원 밑에예요. 반등하면 이것도 플러스권 충분합니다. 아무리 퍼스픽 그죠? 반등 강하게 나오면 이거 제대로 먹어내는 건데 그죠? 자, 좀 전에 말한 대로 일단은 시장이 움직여요. 뭔가 하면 여기 매도가 나오죠. 여기 저항권이라 했습니다. 바로 딱 저항받죠.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자랑이 아니라 닥터캔 선물 옵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13년 이상을 선물 옵션만 했기 때문에 이 지수 흐름 맞추는 거에 베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잘 맞춰요. 근데 여기 개인이, 그죠? 밑에 매도 확더 늘어나야 되는데, 개인이 안 늘어나고, 개인이 받아주는 걸, 그죠? 외국인이 살짝 던졌는데요. 여기 빠지는 척 하다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환, 하락세 줄이고, 하락폭 줄이고, 전환 가능해요. 셀트리온 보유죠. 환수님도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해요. 그죠?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략 다 틀렸어요. 20만 5천까지 밀려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한다 했습니다. 추가 매수했는데 밑으로 더 쳐진다? 비중 줄인 됐어요. 자, 기업의 가치라든지 내재적 분석이라든지 그죠? 제품군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그거는 기사나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잘 캐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가의 흐름이 여기가 위험한 권역인지, 단기적으로 아니면, 추가 매수나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가담해도 될 만한 권역인지, 그 부분에 저는 집중해서 알려드린 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도움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장이 시원찮은 거에 비해서, 그죠? 양호하지 않습니까? 뭐, 대박 빠진 게 있습니까? 1% 빠진 거 있어요. 1% 빠진 거. 그죠? 나머지 뻘거치 않습니까? 1.8 오른 거 있고, 1.6 오르는 거 있고, 0.7 오르고, 0.2, 0.2 오르고, 0.63 빠지고, 1.18 빠지고. 그럼 양호한 거죠. 8개 중에 6개가 양호하면. 자, 일진다야 이런 건 한번 갈수 있어요. 충분히 갈수 있어요. 위치들이 무리한 위치에 제가 매수를 안 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고점 부위라든지 이러면 부담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죠? 기관 외국인이라든지 차익 실현 물량 나올 만한 자리에서는 피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매수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현재 나쁘지만 않아요. 외국인이 코스피 35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시간으로 빨리 많이 들어온다는 걸 느낄 수 있죠.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최근에 외국인 한 3, 400억밖에 안 사. 근데 벌써 20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최근에 사는 물량만큼 샀어. 그럼 뭘 말한다? 오늘 그 기조 유지한다면 그죠?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제 예측은 여기 밑으로 추가로 확안 민다. 여기 밀린 척하면 매도 물량 들어오거든요. 매도 물량, 선물 매도. 그러면 그거 죽으라고 땡길 가능성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봐야 돼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선물 확 땡기면서 여기 저항권 확 넘어가면 여기서 매도 때렸던 선물 매도 풋옵션 이런 거 풋옵션 12억 들어왔죠? 이거 다 까지면서 위로 푹 올라가면 여기 다 까져요. 풋옵션하고 선물하고 다 까진다고. 개인이 선물 또 느리죠, 매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매도 때렸던 애들 조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업종 대표주군들이 골고루 그냥 반반으로 빨갛고 파랗고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패진 않고 있어요. 다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낙폭 좀 있습니다. 뭐 크게 있진 않은데 자동차 부품 이런 거 많이 올랐거든요. 2%대. 음식료 최근 약세입니다. 의류 많이 올랐거든요. 이쪽으로는 조금 낙폭 있고요. 사료, 돼지 콜레라 이런 것 때문에 사료주 급등했는데 이거 함부로 따라가면 죽어요. 큰일 나요. 자, 여기 업종 대표주 여기를 잘 보시면 그냥 그만그만하잖아요. 크게 한쪽이 버겁고 크게 한쪽이 버겁고 없잖아요. 그만그만하니까 홀딩 하랍니다. 시장은 반등 조짐 보이고 있어요. 옆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양호. 홀딩이고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약간 약세인데 삼형제 많이 올랐어. 이것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죠?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매수세가 탄탄하게 밑으로 받쳐내야, 밑에서 받쳐내야 위로 추가 상승. 중요한 시점은 맞아요. 밑으로 확 밀리면 별로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 받쳐내고 조정을 가볍게 받아내고 위로 세게 쏜다. 베리 굿.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 약세고요. 그 밑에 다른 종목들 강세. 업종 내 순환매를 할수 있죠. 다른 거안갈때 셀트리온 삼형제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업종 내 순환매. 업종별로 어떨 때는 IT가 강하고 어떨 때는 중국 소비 화장품 쪽이 강하고 이건 업종별 순환매. 그죠? 그런 것도 잘 캐치하셔야 된다. 자, 전가 동의입니다. 아까하고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위험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388억 매수 들어오고 시장 다시 꼬꾸라지지 않고 반등 시도 넣었는데 외국인이 선물로 살짝 주춤시키다가 들어올리니까 그죠? 풋옵션 들어오고 선물 개인이 매도 들어왔었는데 이거 조지면서 위로 올라가면 양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에 그죠? 이것도 장 종료하면서 동시호가에 기가 물량 받아주고 막 이러면서 400억, 300억이지. 오리지널로 간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를 코스피로 바꾸면 이렇게 알수 있어요. 금액으로 이렇게 바꾸면. 장막판에 여기서 훅 들어올리고 훅 빠지고 이거를 기관 내금 손바뀐 많이 나왔었다고 이런 것도 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야 확신이 더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장이 크게 안 무너질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외국인이 종가에서도 자꾸 기관 물량 받아주는데 매수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뭐가 그렇게 크게 그죠? 외국인이 아직 안 던지는데 우려가 될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걱정은 좀 돼요. 워낙 흔들리니까. 그러나 다 팔고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렇게 천억 이상씩 외국인이 막 매도 일방도 안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샀던 물량을 지금 벌써 25분밖에 안 됐는데 샀다는 것은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 매수세 200억으로 늘어나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5억 규모로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0.61 비교적 양호. 공기청정기도 일단 오늘 양호합니다. 섹터에서 다 뻘게요. 웅진코웨이 하나 빼고 위닉스도 충분히 갈만할 겁니다. 좀 지켜봅니다.
자, 선물 위로 띄웁니다. 선물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했어요, 분명히. 여기서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정상적인 상황을 안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풋옵션 들어오고 있고, 그죠? 다음 주 목요일 만기일이에요. 개인이 선물 자꾸 느리고 하고 이러면 매도, 그죠? 위로 땡기면서 위로 띄운다 그랬어요. 일단은 양호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0.49% 상승. 야, 땡큐. 코스닥 우리도 들고 있잖아, 그죠? 응. 그럼 어느 쪽으로 들을 가능성 높다? 지금 휴대폰 부품 쪽으로 강해요. 여기가 강세 맞아요. 반도체, 비메모리 이쪽 강세 맞고요. 남북 경협도 오래간만에 들어오네. 그죠? 5G 쪽으로 막 날라댕겨요, 최근에. 그죠? 와이셀 들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고요. 공기청정도 아까 괜찮다 그랬어요. 그죠? 위닉스가 조금 주춤한데 이쪽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수소차 강해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 쪽으로 약간 약세고. 그죠? 나머지 뭐 비교적 양호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코스피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헛웃음만 나오네요. 헛웃음만 나와요. 이 행태를 알고 있거든요. 그죠? 왜? 아까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00억으로 늘어요. 코스피도 500억 매수, 외국인이 코스닥도 116억 매수. 그죠? 외국인이 장 초반에 20분밖에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물량을 다 사들인다. 강하게 갈 가능성 있다. 그죠?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했습니다. 양봉 막 세우고 있습니다. 양봉 둘다 강하게 뚫어야 돼요. 아침에 시장 좋은 쪽으로 보려면 강한 양봉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전고점 인근 오니까 또 외국인 물량 탁 던지면서 조금 또 컨트롤. 자,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270억 규모로 늘어나가고 있어요. 양호. 코스닥도 플러스권으로 프로그램 매수세 전환. 양호. 누구겠습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프로그램 물량 동반해서 시장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요. 오늘 처지면 곤란해요. 자, 시장을 지금, 아, 엄청난 수 싸움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괜찮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빠진 게 어제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대밀어버리고, 그죠? 밀었다가 다시 땡겨버리고, 완전 여기서 교란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업종군에 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종목들 말고 막 흔들리는 종목에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리는 상황 나오는 겁니다. 와이솔드 2.2% 상승. 예이야! 가면 되는 거야. 유한양행 0.6 상승. 하이닉스 2.4 상승. 하이닉스, 아, 저, SDI 0.42 하락. 셀트리온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0.71 하락. 아모레퍼스픽 저점 매수 일단 성공할 것 같아요. 플러스 0.48 상승. 위닉스 0.21 상승. 일진다야 1.83 상승. 야, 시장이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도주군이니까 대번 같이 팍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가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감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아요. 제 목소리에서
목소리 힘없이 비실비실 하는 게 아니라 듣기에는 좀 너무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좀 재미있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신감 넘치게 어쨌든 간에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어중중하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제 생각을, 제 전략을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고 잘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느 부분에서는 잘안 맞는다, 어느 부분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아, 그 부분은 내 생각하고 좀 달라, 이러면 배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처지는 처하다 대본 들어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탑이 외국인 선물 매수세 1620 계약 정도인데 2600 계약 돌파하면서 1700, 1800막 가면 오늘 벨이 굿입니다. 현재까지는 양호. 어디에서 좀 눈치를 채는가 하면 여기에서 벌써 눈치를 좀챌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이 흔들흔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오른쪽을 보십시오. 잠깐 그 빠졌다고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건 이제 선물인데요. 그죠? 현재 선물, 그냥 보합, 상관없고요. 전일 음봉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상승폭 보십시오. 상승폭. 그죠? 단기 장단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우려한다. 1.7% 빠지는데도 그냥 들어올립니다. 여기를 지키면 별 문제 없다 그랬어요. 대번 들어올리기 때문에 음봉이 좀 커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라고요. 크게 우려할 정도. 다만 나스닥하고 이 다우가 지금 추가 오늘 만약에 하란다면 조금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20일 강한 상승 추세인 20일 이게 깨지면 그죠?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약간 주춤하네요. 환율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최근에 체크해야 될 부분 환율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중국 시장하고는 비교적 지금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도 우리 지금 현재는 연동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 그리 박살나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갑니다. 영향은 좀 있겠습니다만. 와이소 3% 가네. 야. 셀트리온 하나도 못 사고 있다. 조금 매수 가능. 하나도 못 샀다. 한5% 정도 매수 가능.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좀더 기다리십시오. 그냥 하나도 못 샀다. 매수. 그리고 20만 5천원권 와도 추가 매수합니다. 하나도 못 샀다. 그분만 매수 가능. 일부분 한 5%만. 전체 100% 중에 한 종목에 30% 이상 안 들어갑니다. 원래 세번 나눠 사는데 10% 아닙니까? 조금 부담돼요.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입질 물량만 들어갑니다. 5% 매수 가능.
자, 이렇게 날려드릴 겁니다.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가동한댔습니다.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 진단 물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아까 뭐 체크하자 했다? 여기 탑, 1620계약 정도 위로 뚫고 올라가면, 외국인 더 사면, 베리 굿이 됐어요. 좀처럼 안 밀려요. 아침에 한번 흔들면서 어느 정도 전투 한번 벌어진 겁니다. 그죠? 아침에 흔들면서. 매도 포지션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갭 하락이 좋다 했거든요. 갭 상승할 때, 여기 올라오면 먹은 거 거의 많이 토한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음봉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 다시 추가 들어옵니다. 그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매도 좀 빠진 척 하다가 들어올리면 손절 물량 넣으면서 위로 더 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끝까지 버티죠? 쭉더 당기면서 결국 나중에 던지면서 위로 더 갑니다. 만약에 가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오타가 희한하게 나왔네. 아유. 아무래도 퍼스픽도 좀 나쁘지 않아요. 붉은 건 오죠, 대번.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 그동안 좀 힘없이 왔기 때문에 조금 주춤합니다만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강한 상승세 이후에, 반등세 이후에 적절하게 고점의 이중 바닥 형식으로 돌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면 만들어지면서 위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슬슬 사 들어갈 수 있는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나쁘지 않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세계 중에 최고 지지부진하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평선 못 뛰어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게 명확해요. 셀트리온 제약 최고 약세다. 이야기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세가 강하기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강한데 셀트리온으로 집중합니다. 일단 1등을 좋아해요. 1등을. 와, 위닉스는 변동성 상당히 있네요. 야. 아무래도 먹어내면 야 저점에서 진짜 죽이게 하는 건데 일단 양봉 서잖아 양봉 그죠? 여기 뭐다? 여기 돌파된 전고점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밑에 60일도 있어요.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방금. 반등한다면 갈수 있는 겁니다. 밑으로 처지면 조금 더 담을 거예요. 한 방에 다 때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적어도 3번 이상 분할 매수합니다. 조금 자신 없다. 내지는 진단 정도 해야 되겠다면 5번 정도 합니다. 첫 번째 10% 더갈 거를 5% 정도로 5% 5% 나눠 들어가면서
시장 상황 보고 주가 흐름 보고 그다음에 추가합니다. 그걸 하루에 할 수도 있고 상황 봐서 그죠? 며칠 걸쳐서 분할 매수할 수 있고 며칠 걸쳐서 분할 매도할 수 있고 하루에 다 매도할 수 있고 그건 시장 상황이나 종목의 상황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 시장은 양호, 외국인 현선물 전부 매수세 동반. 선물 아까 말했던 대로 1620계약보다 더 살려고 폼 잡고 있어요. 이거 쭉 당기면서 위로 가면 땡큐입니다. 왜 개인이 선물 더 매도 때리고 있죠? 그죠? 여기도 전고점 인근이거든요. 여기 한 번만 조정 받아라. 어떻게? 여기서 갖고 있던 애들이 걔 바라겠어. 이해했는데 아니면 상방으로 샀던 애들. 자, 어쨌든 여기 매도 들어올 수 있는 권역이고 이것을 외국인들이 들어올리면 손절 물량 나오면서 위로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시나리오대로 위로 땡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땡큐. 서성님 반갑습니다. 서성님 메일 남겨보십시오. 무료 방송, 무료 채팅방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못 찾아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메일로 알려드릴게. 하고 싶으신 메일 남겨요, 지금. 아니면 핸드폰 들어보세요, 핸드폰. 메일 귀찮고. 그죠? 핸드폰 들어보세요, 핸드폰. 핸드폰 제 방송, 녹화 방송 아무거나, 녹화 방송 아무거나 열어보세요. 그리고 방송 안내 있을 겁니다. 닥터케이 이렇게 성의 있는 남자예요. 뭐좀 하고 싶어 하는데 잘 못하고 하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왜? 상대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데 잘못 찾아 들어간 분 있잖아요. 뭐 이유에 따라서. 그죠? 이거 녹화 방송이거든요. 이거 눌러요. 이거 누르고요. 여기 있죠. 여기. 핸드폰을 들어. 핸드폰을 들어야 여기 링크 누르면 카톡으로 링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핸드폰 들었습니까? 자, 여기 방송 밑에 핸드폰에 세모 같은 거 있을 겁니다. 누르면 여기 안내 나와요. 여기 닥터케이. 멋지게 생긴 여기 닥터케이 있잖아요. 주식 방송은 닥터케이 TV 해놨는데 요 밑에 보면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 요거 누르면 핸드폰에서 요거 누르면 연결돼요. 그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바빠서 더 이상은 시간 할애 못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딱 누르면 됩니다. 그럼 저한테 무료 채팅방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기세요. 그러면 아이디 만약에 다르다면 설송님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비밀번호 아무나 못 들어오게. 열정이 있고 방송 많이 듣고 그렇게 하신 분하고 같이 해야지 아무나 같이 할수 없습니다. 자, 빠리님도 같이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빠리님도. 자, 유한여행 갑니다. 하하 참. 선물 더 땡겨요. 예야. 자, 시나리오대로 다 이야기해드려요.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려가고 다 이야기해드리고 있어. 1623계약 이상 올라가면 땡긴다 그랬습니다. 땡기려고 폼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개인이 막 던지죠. 땡큐. 더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갈 가능성. 여기 다 죽으라고 그냥 죽어 이러면서 위로 땡깁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갈수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자, 개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아,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현선물 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땡큐. 업종 대표주 분들이 비교적 다 볼게요.
시장은 0.18이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업종 대표주군들이 거의 벌거쳐놨, 그죠? 골고루. 골고루. 그 중에 하이닉스 두각을 나타내면서 갑니다. 하이닉스 가지고 있어. 그죠? SDI 가지고 있고. 유한양행. 그죠? 오늘 뭐 바이오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되고. 셀트리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첫 번째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일진다이아 갑니다. 와이소 3%. 위닉스, 약보합, 아모레퍼스픽,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메일, 그럼 메일로 보내드릴게.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메일 보내줄게요. 자, 그러면 나중에 내용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내드리면 나중에 무료 채팅방 입장하셔서는 메일로는 저한테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들어와서. 아, 일진다이아가 좀 세게 그냥 촉촉 가주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길 잘안 깨죠. 일단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만약에 뚫잖아요. 만약에 뚫으면 강하게 갑니다. 만약에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럼 조금 지지부진하고, 처지면 반등 넣을 때 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수소차 권역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처지기보다는, 그죠?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 밑에는 솔직히 큰 관심 없어요. 왜? 여기 보세요. 조금 처지고 있기 때문에 별 관심 없거든요. 관심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진다이아 정도는 좀 버텨보고 위로 상승 전환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겁니다. 아, 일진다이아 되게 애미기네. 참. 자, 설송님 메일 보냈습니다. 좀 이따 확인하시고 들어오십시오. 비밀번호 걸려 있어요. 메일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고 비밀번호 넣으라는 거 그거 넣으시면 돼요. 자, 유한양행하고 와이소라고, 그죠? 하이닉스하고 여기 위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력이라 그랬어요. 주력. 주력은 강하고요. 비주력. 그죠? 여기까지 좀 주력에 가까워요. 그러나 포지션이 여기가 가장 강하게 있습니다. 위에. 일진다이아 좀 가야 되고요. 위닉스하고까지는 비중들이 좀 있어요. 아모레퍼스픽,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비중이 별로 많지 않고, 강한 비중이 많이 실린 쪽은 다 강해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럼 된거 아닙니까? 그죠? 자, 외국인 선물 2,300계약까지 땡기면서 시장 견인합니다. 일단은 오전장은 일단은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위로 더 치고 가죠. 어떻게? 개인이 선물 매도 더 나오고 그거를 외국인이 그냥 조져버리면서, 그죠? 더 땡겨준다니까. 2,300계약.
시장 바라볼 때 머릿속으로 시나리오 그리던 상황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맞췄다, 안 맞췄다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물을 더 사주면서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개인이 그러니까 매도폭 안 줄이고 자꾸 늘어나가면 외국인이 더 땡겨서 위로 땡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상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양호. 아, 오늘 좀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해외 선물, 양호. 아, 그냥 보합권. 이거를 무료방에 막 날려드려요. 누가 이런 걸 무료방에 날려줍니까? 그죠? 저한테 문자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무료 추천주 보내드릴 테니까 관심 있어요? 어떤 거 날려주는 거 싶어서 예, 했습니다. 문자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2,000원짜리. 성공 이러면서 날라왔더라고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성공 같은 소리 하네. 갔다가 개 밀렸어요. 그런 거를 그러면 직장인이 만약에 문자 날라와서 봤다. 샀는데 그게 꼭대기예요, 꼭대기. 쉽게 말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시총 상위 종목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해야 여러분들 일도 할수 있지. 일하다가 회의 갔다가 한 30분 회의하고 나왔는데 뭐 박살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큰 수익보다 안정성에 더 치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참 원래 그런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요. 막 공방이 심하고 최근에 막 아래 위로 막 흔들면서 공방이 심한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흔들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래 위로 막 흔들림 심했잖아요. 그 이후에 가는 방향으로 강하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만약에 막 흔들었는데 밑으로 빠진다. 방향이 그러면 많이 빠지고요. 위로 강하게 들어올리잖아요. 세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이야. 현재 상황은 위쪽이에요. 자, 위쪽으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이 흔들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뭐다? 막 흔들었어요. 난리를 치겼어요. 부악 뺐다가 부악 들어올렸다. 다시 뺐다가 왔다 갔다 혼쭐 다 빼놓고 혼쭐 다 빼놓고 위로 간다? 강하게 갈수 있는 겁니다. 강하게 갈 가능성, 일단 그거는 이론에 의한 거고요. 위로 갈 가능성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관문까지 왔어요, 이제. 원래는 여기가 첫 번째 관문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첫 번째 관문 왔습니다. 여기 전고점인 건 여기를 2210, 2217 여기 라인. 자, 일봉으로 보면 20일, 241 여기 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향방이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코스닥은 뭐 미친 듯이 그냥 쫙 땡겨요. 야, 누가? 외국인이. 기관도 별로 던지는 거 없어. 개인이 많이 던지죠? 그러니까 더 세게 가는 거고요. 여기는 기관이 그래도 좀 던지는 거 있어요. 그죠? 아, 기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누가 던지는지 한번 봅시다. 연기금 조금 던지고. 금융투자가 많이 던져요. 야, 진짜. 여러분들, 은행으로 다 바꿔버리세요. 아유, 짜증나, 진짜. 왜냐하면, 자신들 입장에서는 여기 밑에서 많이 사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럼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외국인 선물 좋습니다. 그냥 쫙쫙 땡겨줘요. 괜히 쫙쫙 팔아줍니다. 땡큐. 선물은 아주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한판 붙었거든요.
외국인 쭉 땡기고 개인이 계속 매도 쭉 하면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10시까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마무리할 겁니다. 자, 현재 상황. 외국인이 현 선물 같이 매수해주고 있고, 선물이 특히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는데, 반대편에 개인이 있다. 개인이 매도를 세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개인이 쉽사리 포기 안 하고, 외국인이 선물 계속 강하게 땡겨준다면 위로 더갈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포트폴리오 양호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전에 봤다시피 골고루 상승 중이고,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만 약간 약하고, 나머지 제약 바이오 강세 두드러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플러스 전환하면서 IT 전기전자 쪽으로 강세 나오고 있고, 휴대폰 관련, 비메모리 관련 이쪽으로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남북 경협도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고요. 5G 대세입니다. 5G 수소차도 강한 상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상승세 나오고 있고, 현재 시장 코스피 0.27 상승, 코스닥 0.74% 상승 중이니까 큰 무리 없습니다. 자, 아까 체크리스트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현물 매수 계속 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선물, 좀전그 이야기 했습니까? 정리합니다. 외국인이 선물, 현 선물 계속 매수세 취소하고 사주는지 여부, 그 와중에 기관이 매도세에서 매수세 전환하면서 같이 쌍끌이 들어온다면 강한 상승세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우리 휴일이었는데 미국이 한번 주춤했을 때 시장의 큰 기본적인 생각은, 아, 미국이 빠졌으니까 흔들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에 대한 역발상적으로 외국인이 위쪽으로 땡기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양호한 모습이죠.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안 눌렀다면.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 방송 도움됐다면 공식 후원도 가능하거든요. 슈퍼챗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하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 참고해 보시죠.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